자, 100명 들어오는 것 봐. 와! 와, 대박 사건. 크, 이거지. 어, 근데 내 눈. 와, 나 이제 잠깐 도망 좀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100인 마인크래프트 멀티를 진행해보는 날인데요. 오늘의 100인 멀티는 블럭 한 칸에서 100명이 멀티를 진행해보도록 할 겁니다. 100명이 블럭 한 칸에서 할 건데 아무것도 없이 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30초 간격으로 아이템이 랜덤으로 들어와가지고요. 그 랜덤을 이용해서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좀 해볼 예정인데 개인적으로 이게 확인해본 결과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약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때 30초 간격으로 100명이 받게 되면 24,000개 정도의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아마 위더 잡기 위한 위더 스켈레톤 머리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드래곤을 잡을 수 있는 포탈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스카이 블럭이랑 굉장히 다른 매력으로 될 겁니다. 왜냐면 랜덤 아이템으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아이템이 다 랜덤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라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자, 그럼 한번 진행해보기 전에 초기화하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닭블레이드처럼 점프하지 말아보실래요? 제가 옆에 비교하기 위해서 닭블레이드를 놔뒀는데 어 귀엽네 귀엽네. 오케이, 자 그럼 닭이 있던 한 칸마저도 지우고 방벽블럭 지우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마 이게 거의 대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 오, 살아남았어. 몇 명 살아남았어. 떨어지면 시프트 눌러야 돼. 지금 블럭 갖고 있는 사람이 옆에 블럭을 설치해야 돼. 여러분 블럭 설치하세요. 다른 친구들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면 블럭을 설치해야 돼. 공간이 넓어져야 된다고 템 받은 사람들이 설치를 해야 돼. 이 생각이 날 수도 있어. 아, 다른 사람이 설치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자기 떨어졌는데 자기 용감하게 남을 사람은 남고 떨어지고 그렇게 설치해도 괜찮을 듯? 꽤 됐는데 아직도 설치를 못합니다. 어, 블록 한 칸이 누가 설치하고 있어. 설치했어. 자, 공간이 좀 더 넓어졌어. 좋아. 오,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니까. 불가능하지 않다니까. 자, 일단 100블록만 설치해도 우리 100명이 서 있을 공간을 만들어질 수 있다고. 100블록만 설치하면 돼. 좋아. 오, 많이 넓어지고 있어. 아이템에 30초 간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들 많이 들어갔을 거거든. 와, 여기도 뭐야, 여기를 어떻게 아래쪽에 설치했어? 우리 다리들이네. 자, 오, 이 정도면. 야, 누가 말스 이렇게 좁은데 누가 말스폰했어. 이게 랜덤 아이템이 지급되는 거다 보니까 스폰날도 들어가고 명령어 쪽으로만 받을 수 있는 블록들 같은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아이템들이 막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겁니다. 스카이 블록이랑 다른 점이겠죠. 오, 많이 넓어졌어요. 와, 오케이. 와, 이제 솔직히 안전하다. 이제는 웬만해서는 실수로 떨어지거나 누가 미는 거 아닌 이상 떨어질 일이 없다. 그쵸? 그럼. 자, 저도 이제 내려가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나 위더 스켈레톤 해골 구했어! 나 벌써 구함! 나이스! 나 떨어지면 안 되겠다. 와, 근데 잠깐 몇 분 걸렸지? 10분? 10분이면 충분하다. 아까 전에 1-2분 정도 걸리긴 했는데 초반에 설치할 때. 자, 10분 만에 완벽하게 했고. 와, 이 사람 오빠 랜덤 아이템이라 옷 좋게 입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안 죽는다면 가정하긴 하지만 안 죽는다면 끝까지 입을 수 있겠죠. 네더에벨도 갖고 있으나? 뭐야? 오, 여러분 저 네더에벨 있거든요? 그리고 신옥이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옥이 할래요? 신옥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있다고? 아, 아마 바닥 쪽에 설치한 건가 봐. 어쩔 수가 없었어. 뭐야 여기. 아니 뭐야, 누가 정리 중인 거야. 뭐야 여기 알록달록 침대들. 뭐야, 깜짝. 우와, 위험해. 이거 끝나면 바로 메꿔줘 이런 식으로. 그치. 아, 좋아. 아, 정리하는 거 말리지 않을게요. 오늘은 약간 반 자유롭다 했으니까. 좋아. 선인장도 키워줘요. 저기 돌 캐고 계시네. 오, 내가 처음 했던 그건가? 오, 오늘 좀 잘한다 다들? 그때 스카이 블록 때는 옵시디언 그거에 말았었는데 다들 다이아몬드 고개. 랜덤의 장점이야. 세 명 다 다이아몬드 곡괭이 들고 있네? 멋있네? 좋아요.
아니 왜 100일 시참하면 자꾸 낚시터가 나타나는 거야? 낚시터에서 낚시해서 뭐 하려고? 아, 이번에 물고기도 풀어놨네. 이거 양동이 받아가지고 나도 한 마리 풀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뭐 물고기 풀고 나쁘지 않지. 어 그럼 그럼. 어? 이 버전에 없나? 있지 않나? 내 기억이 맞다면 아닌가? B 버전만 되나? 아 죄송합니다. 그 원래는 물고기 잡으면 뼈가루가 나오는데 여기 버전 아닌가봐. 미안. 아 연어야? 연어구만. 일단 스포너 일 좀 하고 싶은데 스포너가 안 들어와서. 어 나왔다! 오 바로 꺼냈어. 나이스. 자 이 중에 과연 스켈레톤 스포너는 있겠죠? 제가 맞춰볼게요. 제가 맞춰볼게요. 이겁니다. 오케이. 마크 경력 7년? 자 이 정도쯤은 압니다. 여기 이거 설치하면 스포너 근처에다가 그거 합시다. 그거 얘네 잘 소환되라고 막아놔야 돼요. 나 곡괭이 없나? 나 곡괭이 하나 만들고 해야지. 아 제발. 아 팽벽의 경쟁 너무 심해. 아 나무 봤는데. 어. 아 경쟁. 아 경쟁 봐. 아 괜찮아. 나 그래도 곡괭이 만들 수 있어. 아 팽벽 경쟁 짱 심하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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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사냥터 사냥터 갑시다. 뭐야 뭐야 여기 언제 뭐야 왜 여기 용암 없어. 뭐야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 당신은 엄청난 걸 발견할 것이다. 이거 뭐야 왜 이상한 왜 자꾸 행운의 편지 같은 거 써. 자 용암 갖고 계신 분, 용암을 알고 계시거나 상자 있는 걸 알고 계신 분 용사 구합니다. 용암을 구합니다. 사람들 대기 중이고요. 우리 100명 중에 용암이 들어온 사람이 다, 아 감사합니다. 들어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나요? 여기 지금 광질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오 됐다. 오 어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너건 알아서 해. 아 근데 용암이 들어오기가 힘들어. 아까 아이템이 진짜 많아. 엔더 차원문도 안 들어오고 있고 지금 다 운인 거라. 어? 어? 잘하면 끝났나? 보자. 어 끝난 거 같은데? 58개 맞죠? 58개라고 하셨거든요?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40분 됐는데, 다 모은 듯? 스포날 4개. 여기가 54개.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오! 다 모음. 그리고, 기가 막히게 다 모았다고 들었는데, 어디 갔지? 위더 스켈레톤 머리 4개, 3개랑, 그, 영혼의 모래 4개 구했다 했거든요? 왜 없어, 근데? 그니까 어떻게 할까? 난 하고 싶은데. 아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없어. 활이 없어가지고 영혼의 모래는 들어왔고 내가 보기에 스켈레톤을 어떻게든 해야 돼. 지금 용암 들어왔어요. 어 하고 있네? 이거 여기 스켈레톤을 어떻게든 소환을 해가지고 어 신발? 오케이 스켈레톤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잡아야 돼. 잡아서 다들 활을 구한 다음에 위더 소환해서 잡아보자. 여러분 침대 갖고 있으면 침대 여기 뭐 어? 가능할까? 우리 다 같이 잡을까? 100개 모았어? 모았나? 누워봐요 여러분. 모았나? 아 진짜로? 모았을 것도 같은데? 오 약간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다 같이 자면 잘 수 있는 거거든? 자 지금 우리 빨리 앉아가지고 모스 스팟 엄청 됐어. 나 잤으면 끝일걸? 자 가자. 다시 누워봐. 안 되나? 아 이거 너무 늦었어. 아 이거 잠깐 다 잘 수 있나 보게 잠깐만 평화로움 합시다. 잠깐만 평화로움 하고 다 자보자. 자 다시 한번 누워보세요. 나 지금 100명이 자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한번 자보고 싶거든? 오케이. 와 잤어.
와 잤어요. 와 100명이 다같이 여기 침대 100개가 돼. 침대가 100개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100명이 잤습니다. 미쳤네. 야 뿌듯하네. 야 대박이네. 우리 밤이 무서우면 다같이 자도 돼. 침대가 심지어 남았어. 야 좋아요 좋아요. 다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미쳤네 진짜 대박이네. 자 여기도 이제 아까 보니까 스켈레톤이 나오는데 밝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서 이제 칸을 올리면 돼. 이거 다같이 올리면 진작 엄청 빠를텐데. 나무 키우고 계신 분들도 이거 지금 블럭 상관없이 해볼게. 블럭 상관없이 제가 각을 잡아놓을게요. 자 여기 각으로 싹 올려보실래요? 스켈레톤이 작업 거의 끝나나 보다. 그러면 여기 좀 몇 개의 오게티가 있는데? 이런 거 바꿔야 돼. 이런 거를 이런 걸로 좀 몇 개가 밝아지는 블럭이 몇 개 있는 것 같아. 이거 완전 어두워야 되거든요? 여기 봐봐! 여기 구멍 뚫렸다니까. 야 왜 우리 왜 곡괭이가 없어! 괜찮아! 우리 맨손으로 푸셔도 돼! 우리 같이 할 수 있어! 그럼 그럼 맨손으로 푸셔! 좋아! 자 됐다! 설치했고 아직까지 밝은 곳은 계속 메꾸면 돼. 저거 침대가 오게티네. 침대 많이 어두운데? 나온다! 자 거기 메꿔요. 메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여기 앞에다 내가 상자 설치할게. 스켈레톤 관련돼서 나오는 뭐 활이랑 뼈랑 화살이랑 다 모아놔야 돼요. 미안한데 여기서 위더를 소환하면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위더를 소환할 장소가 딱 알맞은 곳이 여기거든요? 여기 꾸미고 있나? 보자. 꾸미고 있지 않아. 옆에를 좀 꾸미고 있긴 한데 약간 공간을 넓히고 있으니까 이따가 여기서 위더 사냥하자. 좋다. 오케이. 와우. 야 뭐야 여러분. 뭐예요 사냥터 여러분. 다들 어디 갔어요? 혼자 사냥하고 계신데? 나도 좀 사냥 좀 하자. 와 이런 스포너리야 이제? 와 스포너 지금 스포너 스켈레트 스포너 6개? 그리고 거미 스포너 몇 개야? 4개 됐네? 아 이거 안 만들었구나. 거미 스포너 3개 스켈레트 스포너 6개니까 이 좁은 공간에 효율 봐. 그리고 밤 돼서 그런가 봐. 밤 돼서 더 나오나 봐요. 이거지. 우리 뼈 이제 많이 구했어 진짜. 아 뼈가 아니라 화살량 많이 구했어. 와 많은 것 봐. 이거 다음 아침에 잡자. 위더 잡자. 다음 아침에 위더 잡자. 아침 만들어? 아 좋다. 아 침대 했으니까 진짜 최강이네. 와 저 이 백인 멀티 하면서 자본 적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상자에 활 있는데 많이 욕심 부리지 말고 화살도 그렇고 활도 그렇고 지금 하나씩만 이렇게 챙겨서 가져가세요. 욕심부리지 말자. 다 가져갈 순 없거든 100명이. 근데 이렇게만 챙겨서 일단 가보자. 할 수 있어. 두 마리밖에 소환 못하네. 야 머리가 더 많다. 어떻게 된게 지금 활 챙기고 그리고 내가 위더를 잡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모여주십시오. 나무 사냥터 끝자락. 최대한 피해를 덜했기 위함이야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나는 잡을 게 아닌데 도와주고 싶다, 나는 템이 없다 하시는 분은 나무를 이렇게 쳐서 여기 터지는 걸 바로 메꿔도 돼요. 그게 백인 마크의 가장 좋은 점이거든. 메꾸는 사람 잡는 사람 막 그런 게 있는 게 다 가능해. 간다. 한 마리 두 마리 거기 가까이. 아니야! 위더 상식 몰라? 위더 상식 몰라? 근처 그렇게 때리면! 제가 마린이었구나. 마린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 오케이. 자 활로 쏘세요. 두 마리입니다. 가능합니다. 100명이라 100명이 다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싸우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자 반피 깎고 오케이 좋아! 이거라니까. 랜덤으로 탱구하고 우리가 스폰으로 탱구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잡았다. 내려온다.
반피 되면 내려오지 않나? 자, 오케이 내렸다. 자 잡아 도끼로 때려 활딜 안 들어간다. 오케이. 아 가볍죠. 100명인데 이 정도쯤이야. 근데 한 마리 또 어디 갔어? 여기? 한 마리 아래로 공허로 떨어져서 죽었대요. 공허로 떨어져 죽었대. 우리가 어그로가 한 마리 댓글 다 피해가지고 공허로. 아 그러네? 아, 나 몰랐어. 아 그래? 아 떨어져 죽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아 오케이. 자 우리 깔끔하게 위더까지 잡았습니다.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왜냐 피해가 있던 곳을 벌써 다 메꿨거든요. 시간 한번 바꾸고 여러분 그 이쪽 안에 스포날 있거든요. 우리 아쉽게도 용은 잡으러 못 가요. 엔더 차원의 문이 6개밖에 안 모여서 이거는 오류로 설치해야 되는 거라 12개 필요한데 용은 잡으러 못 가고 스포날 자기가 챙기고 싶은 거 다 챙겨서 소환 막 해보자. 있는 거 소환 다 해보자. 우리 뭐 굳이 안 잡아도 되니까 소환 다 해보자. 오, 오 소리가 오 파괴수라. 와 엘더까지 몇 마리야? 와 뭐야? 와 초반에 살짝 적다가 어, 이거밖에 안 들어있는데 와 뭐야? 아 이렇게 많아? 와 아직 안 끝났지? 와 100명이 모은 거라 이 정도나 모였었나봐요. 나 이 정도로 모인지 몰랐어. 와 엄청나네. 지금쯤엔 소환 다 됐겠지? 자 평화로움으로 렉 좀 풀겠습니다. 오케이. 와 쩔었다. 아 이렇게까지 많은지 몰랐다. 100명이라 훅훅 소환하니까 더 많게 느껴졌나봐. 자 저희 1시간 50분 정도 즐겼는데 처음에 여기에 100명이 있었었고요. 처음엔 여기에 100명이 모여서 아까 진짜 나는 지금 기억도 안 난다. 진짜 너무 그 짧았어. 여기서 시작을 했었는데 자 위로 가면서 보겠습니다. 쫙 퍼졌었었죠? 와 뭐야? 저기 와 겨우 다 봤다. 다 보이긴 다 보이네. 와 이게 근데 이렇게 그냥 설치만 해서 넓혀놓은 게 아니라 저희가 한 게 있거든요. 자, 이쪽은 원래 나무를 넓혀놓고 마지막에 몬스터랑 스포날 막 소환해가지고 동물들이 있는 곳이고 아마 나무 쪽을 많이 하셨던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 집 지으신 것 같죠? 집 같은 거를 좀 지어주신 것 같고. 아 근데 이런 게 좀 귀여웠어. 이런 현수막 같은 거랑 여기 설커상자 모아놓는 거랑 여긴 유광 테라코타라는 건가? 아닌 것 같죠? 한 거랑 자 이쪽에 그리고 계신 분들 있고요. 나무를 많이 계셨구나. 다들 각자의 무언가에 집중을 많이 하셨어서 여기도 뭔가 건물 같은 거를 짓고 싶으셨나봐요. 나무도 키우고 건물 같은 거 짓고 싶었던 곳. 옥타코어 있었네? 그 제가 보기엔 뒤에는 곰돌이가 되게 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곰돌이 피하고 계신 거죠? 어휴 바로 때리시네? 이쪽도 현수막 많이 모아놨고 어? 이거 해놨네? 염색도 해놨구나. 낚시하셨던 분들 그 이쪽은 왜 이렇게 코뿔성 생성기가 알게 모르게 많았다. 알게 모르게 코뿔성 생성기가 많았어. 자 우리 상자 있던 곳 우리 침대 침대 정리해주신 분. 와 진짜 침대 현수막도 여기 있었구나. 아 침대에 가렸어. 침대에 가려서 현수막이 있는지 몰랐어. 이쪽은 수족관. 오 양동이랑 모으셔 수족관 하셨구나. 수족관이랑 있었고 그리고 우리 대망의 여기 뭐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다 잡아버린 거야. 아 지금 안 나오게 이거 설치했구나. 원래는 나왔었어가지고 다들 모두 사냥해서 위더 결국 잡았죠. 이쪽은 혼자 살기 위한 공간이셨던 것 같고 난 여기가 의미가 좀 궁금한데 아마 여기도 집처럼 꾸미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0인 분명히 저희는 기반함 단 한 칸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2시간 결과 약 2시간 결과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